현금을 보관하는 돈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이 돈이 들어갈 만한 작은 상자에다가 현금만 따로 보관을 해놨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실수로 내놓긴 했지만 할아버지가 가져가셨잖아요. 네. 분명히 상자를 열어보시는 게 보였거든요. 네, 아주 네, 확인하시고 명확했죠. 네. 되게 빨리 닫으시고 딱 가져가시더라고요. 네, 놀라지도 않고.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할아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그 돈을 당장 그렇게 좀 욕심이 났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가져가는 것은 엄연히 범죄죠, 그렇죠? 절도죠. 그게 아직 점유가 그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라고 인정이 네, 되면 네, 네. 절도가 될 것이고 네. 아니면 좀 버려졌는데 분명히 주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 사장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일주일 후에 경찰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일단 할아버지가 현금 가져간 거를 부인하셨대요. 영상에 이렇게 명확히 영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열어보고 했지만 난 모른다. 가져가지 않았다. 근데 지금 할아버지가 나는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셨는데 처벌은 받으시겠죠? 부인을 하시더라도. 예,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면은 가져간 사실 자체는 맞거든요. 맞아요. 지금 돌려주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사실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증이 명확히 있는데 네. 그럼에도 계속 부인을 한다? 네. 그러면은 더 오히려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반성의 정도가 없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뭐냐면 사장님이 돈을 상자에다가 넣어서 밖에 내놓는 과정이랑 그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돈을 열어서 보고 가져가시는 장면만 봤을 때는 네. 정확히 돈이 얼마인지는 사실 안 보여요. 그렇죠. 이게 지폐인지 여부는 딱 보이는데 네. 되는데 이 몇 장인지 과연 200만 원이 맞는지 사실 이런 거가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 돈을 전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네,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네. 그 금액이 그 박스 안에 정확하게 있었다라는 것만 역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간접 사실이 있다면 돈을 다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래도 전체 금액을 다 돌려받기는 힘들 수도 있으나 일부 금액은 분명히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장의 입장에서는 그 일부를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느냐.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형사수사 때 있었던 그 수사 결과를 하나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형사조사 과정에서 그 액수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됐다. 그러면 이 금액 자체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써서 그 돈 정도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배상명령 신청제도를 이용해서 그 형사재판과 동시에 어떤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남의 돈을 가져가는 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져갔다면 꼭 돌려주시기 바랍니다.